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중국 국민보건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우한폐렴 감염자는 총 481명, 중국에서 471명, 태국에서 4명, 홍콩, 마카오, 대만, 한국, 일본, 미국에서 1명씩의 감염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우한폐렴이 시작한 장소는 바로 이곳.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화난 수산 도매시장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중국 과학원 상하이 파스텔 연구소와 군사의학연구원이 최근 학술지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에 우한폐렴을 일으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와 매우 유사하고 이는 큰 박쥐에서 발견되는 HKU9-1 바이러스가 공통된 원인이라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우한 화난 수산 시장에서 큰 박쥐를 식용으로 판매한 것이 문제였는데요. 문제의 박쥐를 섭취한 중국인들이 감염되었고 이미 전 세계로 퍼진 상황입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가오프 센터장마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와 매우 흡사하다 밝혔고요. 전 세계 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사스와 비슷한 바이러스라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을 눈앞에 두고 중국인 관광객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유명 온천 관광지인 가나가와현의 하코네에서 한 제과점은 감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라며 중국인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을 문 앞에 걸어두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어로 말이죠. 북한은 좀더 화끈하게 일본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전문 여행사죠. 영 파이어니어 투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우한폐렴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의 북한 입국을 금지한다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이 정도로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이번에 우한폐렴을 일으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너무나 확실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를 공포와 충격에 몰아넣은 중국발 우한폐렴보다 끔찍한 일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영통신사 리아 노보스티의 보도에 따르면 바로 어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이 러시아로 수입되는 일본산 도요타 프리우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량이 발견되었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죠. 이에 EU가 설정한 방사선 최대치는 400크럴인데요. 일본의 토요타 프리우스가 이를 초과한 것으로 러시아 세관은 이를 즉각 일본에 되돌려 보내겠다 밝혔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데요. 단순히 일본 1위 기업인 토요타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티 보도에 의하면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라고 전했습니다. 방사성 피폭은 중국발 우한폐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몸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해 우리 몸을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라 방사선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세포 분열 유전자가 변형되어 버리는데 이것이 곧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노출 수준이 30W 이상만 돼도 사망률 50%, 환자 2명 중 1명이 사망한다는 것이고 60W만 넘어도 14일 후 사망률이 100%입니다. 10시버트 이상에 노출되면 7일 후100% 사망, 50시버트면 수분 이내로 사망하게 되죠. 이렇게 심각한 방사능 문제를 철저한 언론 통제를 통해 숨기고 있는 일본인데요. 이번에 러시아 세관이 일본산 자동차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을 검출한 데 이어서 한국의 관세청도 최근 한국으로 수입된 일본산 화장품들에서 방사선 물질을 검출해 수입을 차단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데도 일본 언론과 아베 내각은 도쿄올림픽 개최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러한 사실들을 숨기기에만 급급하죠. 일본의 언론 통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는 미국의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보시면 알수 있는데,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을 한 도쿄신문의 기자에게 나는 당신에게 답할 필요가 없다 라고까지 말하며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일본은 현대민주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독재 체제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 라며 일본의 언론 통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일본의 방사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일본의 언론 통제는 독재 국가 수준임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본 내에서도 심각한 분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아베 내각 간의 분열 말이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도쿄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최근 개설된 올림픽 교육 메뉴 화면인데요. 보시면 일본 정부가 올림픽 유료 입장권 130만 장을 일본 전국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에까지 할당하였습니다. 명목은 학교 연계 관전 프로그램인데요. 형식적으로 자율적 참여이지만 도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요토리야마 요스케 니가타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들의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쿄도 교육위가 공지한 것이기 때문에 강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올림픽 기간이 방학 기간임에도 올림픽 경기를 관전하지 않는 학생들은 결석 처리를 한다 통보한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강제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능 때문에 해외 관광객이 오지 않아 빈자리가 많이 생길 것 같으니 일본 정부가 일본인으로라도 경기장을 채워 국제 망신은 피하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방사능의 위험을 무릅쓰고 과연 얼마나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일본을 찾을지 한번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급증하는 항공 운송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총 공사비 7조 8천억 원을 들인 8년 4개월의 공사 끝에 2001년 3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이 문을 열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매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고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의 메가공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8년 기준 국제 여객 수 6,700만 명을 돌파하며 세계 5위에 랭크되었으며 2019년에는 7천만 명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국제 화물 물동량도 285만 톤으로 세계 3위 수준입니다. 국제공항협의회가 주관하는 세계공항서비스 평가에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연속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지리적인 특성상 유럽과 미국에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허브공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브공항은 출발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 최종 목적지까지 갈아타는 환승공항을 뜻합니다. 환승공항은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거쳐 지나가는 외국 항공사로부터 착륙비용, 정비비용, 기름값도 받을 수 있고 환승객들은 쇼핑 등에 돈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환승객들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승하러 한국을 잠깐 찾았다가 인천공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만족하여 한국을 다시 찾게 된다는 관광객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항 내의 샤워실, 찜질방, 수면실을 갖춘 스파온 에어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 서비스는 새벽 시간에 도착하는 환승객들에게 인기가 정말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공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에어포트 스테이도 밤늦은 시간에 도착하는 관광객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환승 서비스는 인천공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환승 투어입니다. 환승 투어는 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의 대표적인 지역을 투어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경복궁, 인사동, 강화도 주변 사찰 등을 투어하는 환승 투어는 짧은 환승 시간 동안 환승객들에게 한국을 인상 깊게 만들어주어 재방문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가장 긴 5시간짜리 코스인 경복궁 인사동 코스는 10달러만 추가하면 식사까지 제공되어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해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이용객은 80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1%인 8만 명이 인천공항 환승 투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환승 투어 후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인천국제공항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거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허브공항은 일본의 나리타공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천공항에게 아시아 허브공항 자리를 완전히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나리타공항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나리타공항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비행 금지 시간입니다. 반면에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합니다. 또한 국제선 나리타, 국내선 하네다 공항의 거리는 무려 2시간에 이르기 때문에 많은 환승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일본은 나리타 공항 확장을 시도했지만 토지 확보에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일본 내 다른 지역 공항으로 기능을 분산하는 전략을 펼쳤으나 이용객들 입장에서는 불편함만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은 번거로운 나리타, 하네다 공항을 포기하고 인천공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원하는 일본 중소도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리타공항의 환승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그 결과 2018년 기준 인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6,700만 명이 넘었지만 나리타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4,500만 명 수준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의 델타 항공은 최근 아시아 지역 거점을 나리타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옮겼습니다. 2019년 9월부터 델타 항공은 싱가포르 나리타 노선을 중단하고 이를 인천 싱가포르 노선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동남아로 넘어가는 환승 여객은 기존 도쿄에서 인천으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델타 항공은 대한항공과 조인트 벤처도 구성했고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아시아 지역 사업 협력을 해나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앞날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인천공항의 메가허브 타이틀을 빼앗으려는 중국 베이징의 신공항, 다신공항의 추격을 뿌리쳐야 한다는 숙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다신공항의 연간 이용객을 1억 명까지 늘려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신공항은 개항하자마자 악재를 맞았습니다. 우한 폐렴이 베이징까지 퍼지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다신공항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인 허브 역할을 하기에는 사스 사태, 우한 폐렴 등 중국의 수준 낮은 방역 시스템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허브 공항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3단계 공사와 제2여객터미널 오픈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2024년 4단계 공사 완료를 통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등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공항으로 거듭나 중국 공항의 추격을 뿌리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을 누르고 아시아 메가허브 공항으로 자리잡은 인천국제공항이